악의 바치다. 궁지에 몰리거나 좋지 않은 상황에서 모질게 마음을 먹다. 마약 투약 논란 이후 대중에게 문매를 맡고 은퇴를 선언했던 박유천이 은근슬쩍 영화에 출연하며 배우 복귀 시동을 걸었다. 공교롭게도 영화 제목이 악의 바쳐다. 악의 바쳐는 한순간 모든 것을 잃은 남자와 애초부터 잃을 게 없는 여자가 만나 서로의 절박한 삶을 마주하는 이야기를 담았다. 이는 최고의 한류스타로 뜨거운 인기를 누리다가 공익근무 중 터진 성추문 논란부터 전 연인과의 마약 투약 사건까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며 궁지에 몰린 박유천의 실제 상황과도 엇비슷하다. 박유천이 영화 주연을 맡은 것은 2014년 8월 개봉한 해무 이후 7년 만이다. 2017년 영화 루시드 드림에 특별 출연한 이후 4년여 만에 스크린 복귀다. 박유천의 첫 영화 해무는 봉준호 감독이 제작자로 나서고 살인의 추억 때 각본 작업을 맡았던 심성보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영화로 충무로 최고 연기파 배우 김윤석과 안방스타 박유천의 만남으로 기대를 모았다. 영화는 147만 명밖에 동원하지 못했지만 박유천은 빛났다. 그러나 영화배우로서 박유천의 빛나는 순간은 그게 처음이자 끝이었다. 이후 강남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하던 중 성추문에 휩싸였고 2017년 강간 및 성매매 등으로 고소당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전역 후에는 전 약혼녀와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중에게 온갖 비난을 받은 박유천은 스스로 은퇴를 선언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박유천은 솔로 앨범에 이어 유튜브 개설까지 마이웨이 행보를 보였다. 급기야 영화 주연까지 나섰다. 앞서 마약 투약 혐의를 받았을 때 결백을 주장하며 눈물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 신뢰를 잃었던 박유천이다. 그러나 이후에도 은퇴까지 번복하고 크고 작은 활동을 이어가면서 대중에게 더큰 실망감을 안겼다. 용서란 있을 수 있지만 빠른 시기에 자신의 일부 팬만을 생각하며 YOA 행보를 보인 것에 대해 대중은 많은 비난을 쏟아냈다. 이런 가운데 지난 6일 박유천이 미국 라스베가스 아시안 필름 어워즈에서 악의 바쳐로 최우수 남우주연상을 수상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의 팬들은 환호했다. 해무로 연기력을 인정받았던 박유천의 빛나는 순간이 다시 한번 찾아왔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하지만 수상의 영광은 길게 가지 못했다. 현 소속사와의 분쟁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박유천은 지난해 1월 리시엘로와 전속 계약을 맺었다. 리시엘로는 1인 기획사로 대표 김모씨는 박유천이 JYJ 시절부터 함께해온 인물로 각종 논란으로 어려움을 겪던 그의 재기를 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리시엘로 측이 박유천을 향한 소송을 예고했다. 리시엘로 측은 공식 입장을 내고 폭로를 시작했다. 전속 계약을 이완하고 일본 기획사와 이중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또 동거 중인 여자친구에게 법인카드를 내줘 명품 가방을 사게 하거나 수천만 원의 회사 자금을 게임에 사용했고 유흥업소에서 무전 취식한 금액도 1억 여원에 달해 회사가 이를 지불하는 등 유흥비와 생활비로 회사 자금을 사용했다고 했다. 박유천은 악의 바치다 라는 사전적 의미처럼 궁지에 몰리거나 좋지 않은 상황에서 모질게 마음을 먹다 와 같은 상황에 직면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겠지만 대중은 그간 악어의 눈물을 보였던 박유천이 일본에서 보이는 언론 플레이에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악에 바친 박유천이 어떤 주장을 펼쳐나갈지 주목되는 가운데 그에게 상까지 안긴 악에 바쳐라는 영화는 제대로 개봉이나 할 수 있을지 어떤 내용이 담긴 영화일지 궁금하긴 하다. 알아두면 쓸모 있을 수도 있는 영화 관련 여담을 들려드립니다. 녹이민의 시네랍.